참외 샌드위치를 만들겠습니다. 씻은 참외 하나는 양끝을 잘라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숟가락을 이용하여 가운데를 파내어주세요. 얇게 썰어주세요. 자른 참외는 그릇에 담아주세요. 여기에 소금 1 작은 숟가락을 넣고 버무려주세요. 15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. 절여진 참외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마요네즈 2 숟가락, 홀그레인 머스타드 1 숟가락, 설탕 1 숟가락을 넣고 섞어주세요. 식빵 두 장을 준비해주세요. 식빵에 소스를 발라주세요. 그리고 절여두었던 참외를 올려주세요. 참외 위에 빵을 덮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